안녕하십니까. 제주어 토크쇼 고랑 몰라 써봐사주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영평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순대겸엉 임세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 하나 장인정입니다. 그리고 미국에서 온 류시하 아니면 쫀이유다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제주어 토크쇼 고랑몰라 써봐사주. 자,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분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야 될 텐데. 네.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는 평소에 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세요? 저는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. 제 차가 저의 노래방이어서 운전할 때 저는 주로 노래를 신나게 부르곤 좋습니다. 합니다. 노래 실력 기대가 되고. 우리 쫀도 이 뭐 한국에 와서 뭐 여러 가지 뭐 문화들을 느끼겠지만 특히 그 노래방 문화, 네. 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분위기 좀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? 뭐 좋아하는데 자주 하지는 않았어요.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근데 미국에 있었을 때는 어차피 뭐 차 운전하면서 뭐 노래 부르긴 불렀어요. 그리고 변종수 씨도 연극을 하니까 노래 부를 무대에서도 뭐 부를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노래 부르는 걸 또 좋아하실 것도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제가 원래 꿈은 가수였어요. 가수? 예. 워낙 노래를 시험이...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. 언제부터? 초등학교 때부터. 진짜로? 예. 그래서 운동회 때는 공책을 한 번도 못하고 소풍과 무조건 따는 당사자. 우리가 그러면 연극 무대에서 말고 어쩌면 노래 부르는 변종수 씨를 만났을 수도 가수 변종수. 아, 거기까지. 10대 가수. 그건 아닌 것 같아. 이렇게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. 거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조금 신경 쓰는 건 국악적인데. 국악. 국악적. 국악이 너무 좋아서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가요, 대중가요를 한번 제주어로 바꿔서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좀 재밌겠네요. 가져봤었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. 이 제주어를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이미 있는데 그 가사를 제주어로 그냥 바꾸면 힘든 게 이 박자와 그 그렇죠. 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말의 그 표준어로 바꾸면은 말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어떤 노래를 제주어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의미로 개사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그 노래의 원곡을 한번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노래. 자,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.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노래, 내 나이가 어때서. 정말 뭐 제주어를 배우는데도 나이가 필요 없고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데도 나이가 필요 없고 다 이렇게 도전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거기 가사를 완전히 제주어로 바꿔서 저는 다른 그 가사에 내 나이가 어때서가 나옵니다. 여기는 제주인의 그 삶의 정신이 그냥 담겨 있습니다. 속박 담겨 있어요. 속박. 기대가 되네요.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노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. 네. 아싸. 아싸. 양양양 나 나이가 어떠맹 오몽행 살아갈 나이여 밭띠도 가진다 아싸. 물질도 해진다 간세마랑 오몽덜허몽 살라 돌도 아덜도 다설러붙센 해도 눈에 어멍 속 눈엔 모른다 둘인 때 어멍이 눈에 신디 못해준 그 설룸을 어떠할 크니 동카름 석카름
거르멍 도르멍 오몽하기 딱 좋은 나이여. 가수 가수. 야, 노래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 그 지금 제가 공연을 요즘에 그 전 그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네. 다니다 보니까 목 상태가 조금 좋지 못한 점을 양해. 너무 훌륭하십니다. 제주도에서 완전 히트 치는 거 아니야 이거? 아. BTS를 능가하는. 그러니까 이게 이 제주어로 이제 개사를 하다 보니까 네. 그 오승근 씨의 노래 가사를 그대로 제주어로 바꾸다 보면 이 노래라는 게 그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단어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습니다. 그래서 제주어 가사로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아예 그 가사의 의미만 담고 네, 노래를 바꿔봤습니다. 근데 노래 들으니까 네. 다 무슨 얘기인지. 저는 진짜 복습을 좀 열심히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알아들었거든요.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강도가 오몽하지 말라 이거 있잖아요. 그 오몽행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. 움직이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?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지금 뭐 밭에도 그리고 물질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어머니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늘 열심히 부지런하게 오몽해서 살고 있는 그 내용을 담아봤습니다. 근데 이 가사가 참 짠하네요. 정말 제주도 어머니들의 그 마음을 정말 잘 담아내셨네. 밭에도 가고 물에도 들고. 야, 이걸 진짜 잘 만드셨네. 그 우리 저는 이제 그 올레길도 좀 걸어 보셨어요? 네. 그 올레길 걸으면 그 간세다리라는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노래 그 가사에도 간세하지 마랑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이 간세의 제주어인데 이걸 알고 있는지 그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간세. 간세.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는? 저도 간세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. 뭘까요? 궁금해요. 간세. 네, 간세. 이거는 게으름인데 게으름. 게으름. 네.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그 올레길에는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레길 이름으로 쓰이더라고요. 예. 근데 간세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게으름이라는 표준어의 뜻이에요. 예. 그래서 간세다리라면 게으름쟁이. 예. 근데 이제 올레길에 이렇게 뭐 게으름쟁이 이거 쓴 이유는 꼭 이걸 예. 직역하기보다는 그죠. 조금 느긋하게 너무 우리가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조금 뭐 그 공간에서만큼은 좀 게으른 느낌으로 천천히 이렇게 걷자. 그래서 거기 뭐 나오는 거고 이 간세하지 말라는 건 게으름 피지 말고 좀 부지런하게 조금 이제 살아가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들고 아까 전에 또 가사에서 뭐 설러버린다 뭐 이런 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설러불라 네. 오, 네네 그건 또 무슨 의미죠? 설러불라 치워버려라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일을 하는 거 있으면 살러불라면 이제 일을 그만 정리하고 그만 돌아.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뭐 이제 저거 살러불라면 치워버리라도 네, 되고 또 어떤 그게 동작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제 그 일을 그만 멈춰라, 끝내라, 다 이제 마무리해라. 그래서 가끔 뭐 장사하는 집 가서 아이고 저기 장사 안 해 그래 문도 닫고. 이상한 거 닮은 거라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 장사에 설러불었대. 이제 마무리했대. 네. 저 장사를 이제 하지 않는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설러불다. 서영 씨 가사 쓴 걸 보니까 이게 제주도 미녀들도 생각나요. 제주도 미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이 제주도 미녀들이 노동녀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뭐 사대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김을 검질 매면서 앉아서 부르는 노래거든요. 그런 거에도 보면 뭐 이렇게 어기녀랑 사대로다 이렇게 해서 후렴에다가 이런 자기의 그 서러움 그다음에 그 환경 이런 것들을 막 담아내는데 서영 씨 이걸 보니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. 우리 어멍 날랑 매역국을 먹으신 뒤 요놈의 팔짠 무사 요놈 모양으로 사람 이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한들을 어머님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고달픈 노동을 그런 시름 섞인 소리를 밖으로 표출하면서 그 세월들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제주의 노래고 노동요.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담았습니다. 자 오늘 제주어로 또 노래 가사를 바꾸면서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벌써 아쉽지만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. 네. 자,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려야겠네요. 예. 예. 제주어로 불러보니까 원곡과 또 다른 느낌 들지 않나요? 제주어의 매력은 끝이 없습니다.
자, 고랑몰라 서바사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